제가 지금 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가지 마요. 아유, 날씬하고 이쁘네. 네, 하시리. 응? 무슨 띠? 저 소띠요. 소띠? 네. 아, 소띠면 23살? 네. 얼굴이 애띠어 보여. 어? 너무 얼굴이 애띠어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생일은? 97년 5월 24일이요. 5월 24일이요? 네. 성이 뭐예요? 김이요. 누가 혼자 보시면 돼? 아니면 누가 또 보실 분 있으시나? 아, 같이 봐도 돼요. 그 남자친구? 네.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남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지금 궁합 같은 거 보고 싶은 거잖아. 아, 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알아. 몇 살? 빠른 연생을 따져야 되죠? 네. 25살. 25살? 네. 95년생? 네. 95년생이면 25. 돼지띠예요? 네. 아유, 고집이 센데. 생일은? 1월 5일이요. 1월 5일? 네. 때로는 언니가 속이 터질 텐데. 어? 그쵸? 성이 네. 뭐예요? 정씨요. 정씨? 두 분이 궁합은 맞아. 둘의 궁합은 맞대. 복은 언니가 복이 더 있어. 근데 때로는 이 남자친구하고 속이 터져. 천불나. 어? 돈복도 언니가 더 많이 있어. 근데 언니가 결혼까지 생활을 하네. 상대방도. 결혼까지는 생각은 해. 근데 이분이 때로는 고집이 있어. 쓸데없는 고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서 네. 언니가 아휴 진짜 얘하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마음이 드네? 왜?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서. 언니는 언니 주장이 세거든. 네. 그치? 언니도 고집 만만치 않아. 응? 고집은 사실은 만만치 않아. 언니는 올해 복삼재이기 때문에 몸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 7, 8월. 10월 22일. 11월 달, 12월 달. 근데 이분하고는 잘하면 결혼을 갈 수도 있고, 근데 서로가 고집. 네. 너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투닥투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고집을 부린다. 지금. 어? 그래서 네. 한 번씩 이렇게 고집 부리면 일주일도 말 안 할 때가 있어. 그죠? 네. 아니 뭐 그래도 여기 오빠야는 언니를 딛고 가면 복덩어리 딛고 가는 거야. 언니 듣기 네. 좋으란 소리는 아니야. 근데 언니 복덩어리를 딛고 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시집 이렇게 일찍 가고 싶어? 집에서 해방되고 싶지? 아니요, 저는 약간 정착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근데 언니는 시집 일찍 가면 좀 초회가 고생할 텐데. 아, 그래요? 그럼 한 몇 살 때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30살 가야지 좋아. 30살이요? 왜 그러냐면 언니가 일본 종사 못할 팔자거든. 네? 일찍 가면. 일찍 가면 일본 종사 못한다고. 두 번 시집 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좀 잘 몰아야 됐지? 한 27, 28도 빠른가요? 27, 28? 네. 27, 28이면 아니죠. 28. 9에는 9세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니는 근데 29까지도 못 참고서. 네. 한 27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7, 28에 간다고 소리 나온다, 진짜. 왜 이렇게 일찍 가고 싶어? 안정한 생활을 원해서? 네, 막 연애 여러 번 하기 싫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알아가기가 싫어가지고. 언니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정하는 게 싫어서 그럴 거예요. 언니도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그죠? 올해는 언니가 좀 올해는 애정운이 좀 조금 별로야. 근데 내년에는 괜찮아. 근데 내 후년 나가는 삼재 때 언니가 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조심하세요. 나가는 삼재 때. 근데 이분하고는 크게 한번 좀 크게 한번 싸운다. 또 크게 한번 싸워서 헤어지는 만의 소리가 나와. 이 사람이 좀 고집이 세서 삐지 누구 말 때 삐돌이야, 삐돌이.
삐지면 잘 안, 저게 좀 미치게 가야 돼. 응? 어쨌든 언니가 사살 달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 애기처럼. 그죠? 네. 한번 근데 되게 한번 싸워서 헤어진다는 소리 나와. 잘 컨트롤 잘 하세요.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오빠에도 좋아하지만 언니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야. 응? 결혼까지 가시게?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지 궁금해서. 궁합은 괜찮아. 근데 결혼까지 못 가봤어. 아, 네. 너무 빨라서 그런가? 쭉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분하고.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가 고집이 있어서 자꾸 부딪혀요. 지금도 가끔씩 부딪히면 언니가 지쳐. 어쨌든 그냥 저 갈까? 때려칠까? 그 생각도 들어 언니가. 그치?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그리고 궁합도 보시는 거고. 그다지 언니는 맥힘이 없어요. 답답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이 궁합 보려고 온 거야. 네 맞아요. 언니 이렇게 저기 복삼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다는 거야. 생활 지금 언니 생활하는 게. 근데 이분하고는 궁합분은 봐야 되겠다. 친구가 본다니까 나도 봐야 되겠다 하고 같이 오신 거야. 신청해서. 그죠? 네. 근데 결혼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못 갈 것 같아. 혹시 제 팔자가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언니? 네. 언니는 좀 언니도 이 소띠라 5월생이야. 고지식해 언니도. 때로는 고지식해. 이제 그 손 뭐랄까 손해를 많이 봐. 친구들 이렇게 접어서도 언니가 좀 고지식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성격이야. 근데 돈복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언니가 25, 26 돼야지 언니가 돈이 많이 들어와요. 언니가 돈을 많이 들어와서 내 수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언니는 돈 욕심이 많아. 어, 네 맞아요. 언니는 돈 딱 움켜 잡으면 누구도 안 줘. 내 통장에다 돈을 차고 이렇게 채워놓는 성격이야. 부모 형제도 없어. 그런 거 보면 잘해. 알뜰해. 어, 네. 예, 언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착하다. 알뜰하고 소식과 그래도 잘 살고 있네. 너무 알뜰해서 탈이야. 아 그래요? 아 되게 퍼주는 것도 좋아해. 응 퍼주는 거. 때로는 저갈 때는 또 사임을 사면서 안 정할 수는 없어. 때로는 내가 친구들이 한번 두 번 사면 내가 한번 사고. 그러니까 친구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친구들이 한 두 번 사면 언니 그때 한번 사. 그죠? 네. 그리고 취업은? 아, 내년에. 내년에 이동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가요? 네. 혹시 그 남자친구 취업 이분이요? 네 이분은 올해 가을에 늦게 있어요. 아 언니도 늦게 있어요. 이번요? 네 이번 연도에 찬바람 불면 있어요 둘 다. 근데 언니는 한번 내년에는 이동 수 있어요. 좋은 자리 있어 또 이동을 해요. 이 사람은 쭉 가고 이 사람은 쭉 가요. 그 사람도 돈을 잘 벌까요? 이분은 뭐라 할까 너무 집안에 돈 빠져나가는 게 많아. 아 그래요? 돈 빠져나가는 게 많아. 그래서 이 집안에는 이 집 잘 살아? 서울 살기도 하는데 근데 잘 사냐? 못 살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뭐라 할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못 살아. 아 그래요? 서울치고는 못 사는 편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성격이야 사람. 어 맞아. 아, 진짜 네 그거는 진짜 맞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그다지 못 모았어 언니처럼. 그래도 언니는 10원을 100원을 벌면 10원은 저축을 하잖아. 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성격이야. 근데 이분도 아예 돈복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돈복은 있어. 근데 조금 이 사람이 30살 돼야지 돈이 차. 언니는 26 되면 돈이 차. 혹시 막 그런 그 직장을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누구? 저요. 언니?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 졸업. 졸업반이야? 네. 근데 언니는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을 다뤄야 되고, 네. 뭐 기계도 다루셔도 되고, 그래? 영어? 지금 영어 괜찮아요? 네. 언니가 지금 근데 5월생이잖아요. 근데 영업 쪽으로도 해도 되는 컴퓨터를 다뤄도 되는데, 근데 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응.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 아니요, 제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뭐? 헤어 디자이너랑 면세점에서 영업직 가는 거랑 그 두 개를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헤어 디자인을 하시면 좋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걸 하면 언니가 대박이 터지죠. 근데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헤어 디자인 쪽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언니는 그걸로 대박이 터지죠. 그게 좀 어렵죠? 네, 어렵기도 하고 좀 4년제 나오고 가기에 너무 아까운 직장이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면세점에서? 네, 면세점. 면세점. 면세점이면 이는 저기 쪽인가요? 공항 쪽으로? 네, 공항. 서울이나 공항. 서울 네. 공항 쪽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 영업직. 영업직이잖아요. 그것도 꽤 힘들 텐데. 네, 그렇긴 한데 뭔가 4년제 나오고는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보셔.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지금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데 겨우 가시는 건 아마 그쪽일 거예요. 언니가 가고자 하는 데는 그쪽일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너무 아깝다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이쪽이 나. 네. 기술 쪽이 낫고 지금 단장은 또 이쪽이 낫고 그래. 아, 네. 그죠? 상관은 없겠죠, 저한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언니가 뭐랄까, 그거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 면세 쪽으로 가면 언니가 지금 단장은 그래도 수학은 있어. 근데 나중에는 수학이 별로 없어. 근데 이쪽으로 기술 쪽으로 가면 지금은 수학은 없어. 근데 나중에가 수학이 많아. 그 차이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는 알려드렸으니까 그건 알아서 언니 결정을 하세요. 네. 이 사람도 졸업했을 텐데? 네, 이번에 졸업해요. 그죠? 네. 이 사람 졸업해서 이 사람은 뭐 사무직으로 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갔어요. 이제 졸업해요. 이제 졸업해서 네.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야? 네, 근데 좀 눈이 높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간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공기업 막 이런데 약간 그런데 공기업? 네. 공기업이 뭐지? 공사 쪽 도로공사 막 이런 도로공사 같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나오는 게 좀 사무직이야. 사무직이야? 네. 그럴 것 같아. 응. 사무직이라는 거는 도로공사 그 공무원 쪽으로 사무직이잖아. 그쵸? 맞아요. 그쪽으로 어차피 빠져야 돼,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또 힘든 일 못해요. 구제시켜서 또 잘 이쁘게 연애해보세요. 네. 잘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고집이 있어서 그래. 그럼 아예 미래가 없다고, 아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 둘이 하기 나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언니를 좋아해. 뭐. 서로가 물론 좋아하니까 만나겠지만 많이 좋아해.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언니가 때로는 언니가 이 사람이 짜증나서 그런 거야. 맞아요. 답답해서. 맞아요. 응. 언니가 발로 차면 찼지 이 사람이 차지는 않아. 그거는 알고 가셔. 네. 더 물어볼 것이 있나요? 괜찮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갑니다. 네. 영웅님.